6항조를 끝으로 아, 끝이 나는데 네. 여전히 6항조를 계승한 7항조, 8항조는 그 원래 전통적인 수도인 멤피스에서 이집트 통치하기는 해요. 근데 더 이상 이 멤피스에서 통치하는 파라오들의 권력이 이집트 전역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방 호족들은 다 독립되어 있는 상태로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상 파라오의 통치를 받지 않는 시대. 그래서 그때를 우리가 제1중간기라고 합니다. 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레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고대 이집트인들의 어떤 사후 세계관을 가장 축약해가지고 이제 표현한 도식이에요. 현생이 있고 저 뭐 아루 혹은 뭐 이아루라고 불리는 공간이 있는데 네? 저 이아루나 아루가 종의 넷의 천국이라고 천국.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저 아루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아투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아투는 문은 아니고요. 문이 아. 되게 많은 그냥 일종의 통과 의례적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인데 근데 계속 엄청나게 많은 관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곳이에요. 심판을 받는 곳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막 그 막 괴물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못 가게 막는 존재들도 있고 호악마들도 있고 이런 곳이에요. 거길 통과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자에서는 저길 잘 통과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 두아투와 아우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사실 번역을 안 해도 되긴 되는데 굳이 번역을 하자면 저는 두아투는 약간 저승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저승. 아우르는 내세나 천국이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좋은 곳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저승 이러면 좀 어둡잖아요. 예. 그러니까 두아트는 어두운 곳이에요. 그리고 넷의 천국은 좋은 곳이죠. 이렇게 밝고 막 모든 게 다 이상적으로 펼쳐져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두아트를 통과해서 이제 아우르로 들어가요. 여기가 아우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가서 농사져야 돼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은 농사짓는 게 주된 어떤 그 일상이었기 때문에 되게 재밌었나 봐요. 농사짓는 게. 그냥 그게 어떤 풍요로운 바탕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고. 물론 농사짓는 사람들은 저 사자애스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농사 안 짓죠. 그 사람들 귀족이잖아요. 이거는 또 다른 아우르예요. 똑같이. 그냥 농사 짓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샤부티라고 하는 표현이 고대 이집트어인데 그 대답하는 자란 뜻인데 그냥 하인이에요. 하인. 그러니까 이 흔적들과 관계가 있는 삶은 상류계층들의 삶이고 이 사람들은 네. 노동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그렇지만 농사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승의 모습을 농사 짓는 걸로 표현을 했는데 자신들이 직접 농사 짓고 싶진 않죠. 지역 본점도 없고 그래서 하인을 데리고 가요. 그래요. 그게 샤부티인데 이게 이제 다른 문화권에서는 이제 그래서 순장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죽으면 살아있는 하인들 같이 죽여서 같이 매장하고 이집트에는 순장은 없어요.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대신에 인형을 만들어요. 인형을 만들어서 같이 이제 무덤 속에다가 같이 인형을 부장품으로 넣고 그 인형이 실제로 나중에 하인으로서 역할을 할 거다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 인형들을 샤부티라고 부르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집트의 사후 세계관 얘기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다시 돌아갑시다. 피라미드로. 오! 자, 우나스. 그래서 이제 우나스 저희 얘기했잖아요. 네. 예. 파라오 우나스의 피라미드 때부터 피라미드 텍스트가 새겨지기 시작했다. 그 이전 시대에는 피라미드 텍스트가 없었고 이제 우나스 때부터 새겨지기 시작했는데 사실 정확하게 왜 우나스 때부터 새겨졌는지는 몰라요. 다만 여러 가지 정황상 추정컨대 네. 우나스 이전의 파라오들은 그 스스로도 거의 완전한 신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 없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사람들도 알게 된 거고 파라오는 신이 아니다. 뭐 알겠죠. 솔직히 경험하면 알잖아요. 알죠. 그리고 파라오도 스스로 주변에서 자꾸 자기 무시하니까 나 진짜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좀 준비를 이제 했다. 준비를.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장래 문헌들이 새겨지게 됐다.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우나스 때부터는 그 이후 지금 이제 우나스 이후에 이제 테티 뭐 페피 1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파라오들이 쭉 즉위를 하는데 이 파라오들의 피라미드 내부에는 다 피라미드 텍스트가 새겨져요. 아. 예. 그러니까 일종의 전통이 되는 거죠. 전통이네요. 예. 그렇지만 피라미드의 형태나 구조 자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잘 만들어지지 않죠. 자, 그래서 다음 피라미드, 다음인 테티 피라미드부터 좀 다시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지금은 저 간판이 없어졌어요. 뭐라고 써 있는 간판이었어요? 여기 노 클라이밍. 요게 이제 지금은 저 간판이 없어졌어요. 근데 되게 오랫동안 있었어요. 이게 왜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사진을 2020년인가 2019년에 찍은 사진인데 네. 저 때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피라미드. 테티 피라미드는 진짜 저 위치에서 보면 피라미드라고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은 정말로 많이 올라갔었나 봐요. 그리고 모래 언덕인 줄 알고 그러니까 저거 써놓은 거죠. 그런데 피라미드고 이 피라미드도 내부 구조는 상당히 잘 남겨져 있어요. 그다음에 부속 시설들도 잘 남겨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이쪽 면이 그 서면인데 다른 면은 좀 나아요, 상태가. 그래서 보여드리자면
자, 요게 피라미드의 동면이에요. 저희 계속 얘기했을 때 장례신전이랑 의뢰용도로 다 있어요. 네, 그리고 저쪽에 피라미드 있고 그리고 이 피라미드에는 위성 피라미드도 있어요. 그리고 저 너머에 조세르의 계단식 피라미드가 있죠. 조세르의 계단식 피라미드와 여기 저 오타가 있어요. 기원전 235가 아니라 2350년 정도일 거예요. 네. 조세르의 피라미드와 테티 피라미드 사이에는 약 한 300년가량의 시간적인 격차가 있죠. 요 부분이 저 뒤에 있는 저 언덕이 테티 피라미드고 지금 보고 계시는 요 부분이 위성 피라미드예요. 장례신전 터인데 상당히 바닥 부분은 잘 남겨져 있죠. 바닥만 주로 남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풍화가 되고 뭐 무너질 때 상부부터 먼저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이 장례신전의 구조는 뭐 거의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부 구조는 다 남겨져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피라미드 입구예요. 북면에 있는 입구이고 그래서 입구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내부 그 우나스 피라미드랑 거의 똑같아요. 근데 우나스 피라미드보다는 보존 상태가 좀 덜 안 좋은데 기본적인 구조나 어떤 형식은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바로 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우나스가 이 테티의 장인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왕조를 구분할 때 이집트에서 아버지에서 아들로 내려오는 왕위 계승이 끊기면 이제 왕조를 구분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나스와 테티를 이제 우나스는 우왕조 시대의 마지막 파라오, 테티는 유왕조 시대의 첫 번째 파라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왕위 계승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인 단절이나 갈등은 없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니까 아마 그 이 사람들은 왕조를 구분해서 인식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그냥 이제 구분을 한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제 현실에 이렇게 그 관도 남겨져 있어요. 역시 현장은 맞배 형태로 되어 있죠. 천장 부분에 별. 그러니까 천장에는 거의 항상 별을 새겨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가시면 이런 피라미드도 새겨지지만 훨씬 더 후대의 무덤들도 천장에 별 새기는 경우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 별도 부각형이에요. 요게 이제 그 테티 피라미드의 그 이제 구조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죠. 남북축 중심에 동서축 반영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쪽 오른쪽 부분, 그러니까 저 동쪽인데 이쪽 부분에 장례신전. 장례신전 굉장히 크죠. 피라미드의 저 크기와 비교해 보시면 상대적으로 장례신전이 굉장히 크다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유광조 시대 때의 피라미드들은 사실 다 좀 그래요. 다 상태가 안 좋아요. 요게 이제 사카라 남부 지역 사진인데 저기 왼쪽에 멀리 계단식 피라미드 거. 보이죠? 예. 저건 사카라 북부 지역이고 여기 사카라 남부 지역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사진을 찍은 곳은 다슈르예요. 다슈르에서 그 줌을 좀 당겨가지고 사카라 남부를 찍었는데 저기 오른쪽에 저 탁자같이 보이는 보이시죠? 마스카바. 저게 아까 제가 아까 소개드렸던 셰프 스카프의 마스카바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조그만한 모래 언덕처럼 보이는 것들이 보여요. 피라미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광조 시대 때 테티의 피라미드는 그 조세르 피라미드 북쪽에 세워져요. 그런데 그 이후의 피라미드는 대부분 사카르 남쪽으로 와요. 더 이상 북쪽 지역의 피라미드를 이제 우왕조 시대의 피라미드들이 주로 많고 유광조 시대의 피라미드들은 더 이상 지을 공간이 없다 보니까 아슈르와 사카라 사이에 이제 주로 많이 짓고 그 공간이 오늘날의 사카라 남부죠. 근데 이 사카라 남부는 이제 뭐 관광지로 개발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가시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요거 이제 페피 1세의 피라미드인데 요것도 이제 제가 여기 남부를 갔어요. 근데 페피 2세 피라미드까지는 네, 여기 피라미드 근처까지는 못 가봤고 멀리서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진짜 뭐 피라미드처럼 안 보이죠. 근데 이 피라미드에는 조금 얽혀있는 재미있는 발굴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피라미드 텍스트가 새겨진 게 그러니까 우나스 때부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19세기 말 1880년까지 피라미드 내부에서 텍스트가 발견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의 이론은 아 피라미드 내부에는 텍스트가 새겨지지 않는다라는 게 이론이었었던 거예요. 자, 요 두 사람이 이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데 오기스트 마리에트가 이제 선배고 가스톤 마스페로가 이제 후배예요. 근데 사실 둘은 약간 거의 그 부모 자식 간 정도의 나이 차이는 있어요. 오기스트 마리에트는 그 이집트 박물관을 설립한 프랑스 이집트 학자인데 박물관을 설립한 분이고 또 사카라에서 세라피움이라고 하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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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유적을 발굴한 고고학자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집트 정부 내에 한국으로 치면은 문화재청 이름 바뀌었죠. 이제 문화유산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고문물 관리국을 또 설립한 사람이기도 해요. 초대 국장을 지내요. 예. 프랑스 사람인데 이집트 그 문화재 관련한 어떤 이 섹터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죠. 근데 저 이제 가스톤 마스페로가 저 이제 오기스트 마리에트의 후임인데 근데 이제 연령대가 차이가 있는 네. 사진이겠죠. 네. 보시 아 저 잘못했어요. 저 어떡하냐? 왜냐면은 오기스트 마리에트가 1821년에 1881년이잖아요. 예. 가스톤 마스페로 기원전 아니고 그냥 1846년이에요. 그러니까 둘 사이가 25살 차이가 나요. 근데 아, 그렇죠. 아무튼 오기스트 마리에트가 고문물 관리국 국장이었는데 네, 그리고 되게 젊은 나이에
1881년인가 이집트에 처음에 들어와요. 이제 그 마스페로가. 예. 그래서 이집트에 와서 이제 되게 열정적으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한 30대 중반에 이집트에 들어와서 그래서 막 발굴을 했는데 발굴을 하다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테티 1세 네. 피라미드 내부에 들어가게 돼요. 내부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이제 내부 도면인데 예. 글자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와 씨 이거 진짜 대단한 발굴이다. 피라미드 내부에서 글자가 새겨진다. 막 신나서 선배한테 가서 글자 있어요 피라미드에 막 했더니 이 마리에트가 시큰둥하게 그거 피라미드 아니야. 그거 아마 다시 봐. 그거 아마 마스터발 거야. 라고 되게 이제 비판적으로 대박. 관심 없다는 듯이 대박. 너가 잘못한 바 판단한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크레피 2세의 피라미드입니다. 2세. 근데 아까 이제 화면에서 사진과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마리에트는 성격이 안 좋아요. 근데 마스페로는 성격이 되게 좋아요. 이게 페피 2세 피라미드인데 네. 사실 이 사진은 제 사진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페피 2세 피라미드 앞까지 못 가봤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이제 자료 사진으로 쓴 거였는데 네. 그러니까 저 페피 2세 피라미드 사진은 찾기도 힘들어 인터넷에서도. 왜냐면 가본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갔어요. 작년에, 작년에 그 앞에까지 가서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피라미드가 이제 망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돌을 쌓은 흔적들은 확인이 그러네요. 돼요. 근데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왕조에서 오왕조로 넘어가면서부터 피라미드의 내부는 작은 돌들을 쌓는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작은 돌들이에요. 근데 겉에 쌓은 큰 돌들이 다 무너져 내린 상태인 거죠. 자세히 보면 저 돌들이 쌓여져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큰 돌들도 조금 남겨져 있다. 이제 이 피라미드 내부에서도 텍스트가 확인이 됐어요. 물론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저도. 왜냐면 예. 개방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주변에 페피 2세의 이프트라고 하는 왕비를 위한 시설도 이제 지어져 있는데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 네페르카라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 오른쪽 그 문의 오른쪽 측면을 보시면은 이게 그 부분이에요. 거기 이제 카루투시가 있고 여기 네페르카라라고 쓰여져 있는데 페피 2세의 즉위명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페피 2세 시대 때의 건축물이고요. 이게 이제 페피 2세의 그 피라미드 이제 구조인데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예. 이제 고왕국이 끝이 나요. 이제 드디어 이 페피 2세는 비공식적이긴 한데 예.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존재했었던 모든 그 군주들 가운데 가장 오래 왕위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왕위에 올라서 10살 넘어서까지 사니까 뭐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예. 어쨌건 장수한 왕이었다. 예. 그리고 어린 시절에 왕위에 올랐어요. 분명히 페피 2세 관련해서는 이런 석상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엄마한테 안겨있는 사진 저 안겨있는 사람을 보시면 파라오예요. MS를 쓰고 있어요. 파라오의 복식을 하고 있는데 엄마한테 안겨져 있죠. 엄마는 이제 안케센 메리라라고 하는 이제 왕비고 어릴 때 대리석정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어린 나이 왕이 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아마 성인이 되고 나서는 이제 일정 기간 자기가 이제 통치를 했겠죠 제대로. 그러고 나서 이제 노인이 돼요. 근데 노인이 됐지만 죽지는 않아요. 그럼 거의 뭐 치매 걸린 왕이 그렇죠. 이럴 수도 있는 뭔가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몸도 역동적이지 않은 상태의 그 왕이 계속 왕위에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왕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내비두고 다른 권력자들이 그러니까 이용하고 자기 권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이 유광조 시대 말부터 지방 귀족들이 있는데요. 저기 뭐 남부 아스완이나 이런 지역의 귀족들의 무덤의 규모가 커지고 점점. 그리고 자기 파라오 말 잘 안 듣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다가 결국에 이집트가 이제 분열이 돼 있는 거죠. 지방 정권을 더 이상 중앙 정부가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서 분열이 됩니다. 유광조로 끝으로 끝이 나는데 네. 여전히 유광조를 계승한 칠왕조, 팔왕조는 그 원래 전통적인 수도인 멤피스에서 이집트 통치하기는 해요. 근데 더 이상 이 멤피스에서 통치하는 파라오들의 권력이 이집트 전역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방 호족들은 다 독립돼 있는 상태로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상 파라오의 통치를 받지 않는 시대. 그래서 그때를 우리가 제1중간기라고 합니다. 중간기는 보통 이제 이집트가 분열되어 있던 시기를 얘기를 하고 중국 역사로 치면은 약간 춘추시대 같은 그런 시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황제 파라오의 통치권이 전체를 다 통치하지 못하는. 그래서 멤피스 지역에서는 뭐 출왕조, 파랑조가 계속 이어지고 저 파랑조 시대 때까지도 피라미드는 지어지기는 해요. 다만 이제 유광조 시대 때보다는 더 작고 더 조악한 모습으로 피라미드들이 지어지고 그 사이에 지방 호족들은 계속 권력이 커지고 그리고 파랑조와 구왕조 사이에 또 그 쪽의 세계문의를 지고 있던 지역이 바뀌어요. 네. 그래서 헤라클레오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그 정권이 이전되고 네. 그래서 구왕조, 시방조가 계승이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남쪽에서도 그러니까 저 이전까지는 저 지방 호족들이 파라오 말은 듣진 않지만 내가 파라오다라고 주장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춘추시대예요. 그러다가 전국시대가 되면 전부 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갑자기 남쪽의 테베 지역에서 어떤 그 이제 귀족 가문이죠. 이 사람들이 야 나도 파라오야 라고 스스로를 이제 파라오로 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중간기의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일종의 이제 남북조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북쪽의 시방조와 시비랑조가 갈등을 하고
군사적인 충돌이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오, 남쪽의 그 세력이 거기가, 통일을 다시 합니다. 북쪽을 정복해서. 그렇게 해서 통일이 되면서 시작되는 것이 중화국 시대이고 중화국이 시작되는 시점은 대략 한 기원전 2050년 정도. 그러니까 제 일중강기가 약 한 100년 정도 지속이 돼요. 자, 그게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은 저기 빨간색 지점이 약간 이제 경계선이었던 것 같고 남쪽의 테베가 이제 11왕조, 북쪽에 저 멤피스, 그다음에 저 헤라클레오폴리스 지역이 10왕조, 9왕조 세력권. 그래서 막 싸우다가 결국에 남쪽이 다시 북쪽을 정복해서 상이집트가 하이집트를 정복하는 방식으로 이집트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 이집트 역사를 보면 분열이 일어났다가 통일이 될 때 거의 항상 남쪽이 북쪽을 다시 정복을 해요. 세력은 거의 똑같은데 그래서 이집트 최초의 통일도 남쪽 그 상이집트가 하이집트를 정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이게 이제 두 번째 통일이에요. 나중에 세 번째 통일도 비슷해요. 그거 나중에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중앙국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중앙국에 들어왔어요. 중앙국 시대 때 뭐 예고를 잠깐 드리자면 11왕조 때는 피라미드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피라미드가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자 그동안 24회에 걸쳐가지고 중앙국 피라미드 이야기를 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안녕.